네, 안녕하세요. 달기농장 이월핸드입니다. 오늘도 역시 왕초보맘님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다육이를 내가 처음으로 한 번만 도전해봐야겠다 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를 아이고 집에서 날마다 직접 내 눈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들만 모아 모아서 대폭 할인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0개가 갑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 찍으실래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예, 사진 찍으셨어요. 자, 오늘은 17번입니다. 이 영상은 17번으로 집식은 모듬 10종 10가지를 내가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집식금이 도대체 뭐라냐? 자, 지난 제가 짧은 영상에서 요 아이를 영상에 담아드렸더니 아이고 집식금 좀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없냐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이 집시금은 자 하나씩 가 볼까요? 10종을 자 이 집시금은 19년 20년도 정도에는 입장 하나 이파리 하나가 제가 8만 원 주고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참으로 비쌌던 것 같아요. 지금요? 예요? 이거 참 12,000원 12,000원. 예, 지금 매장에서 현재 12,000원에 판매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이 궁금한 거 있잖아요. 어머, 야는 진하고 야는 왜 야 색깔이 이렇다냐? 묵혀보세요. 자, 집시금 하나 같습니다. 자, 폴샤이.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영상을 담으면, 아이고, 쟤는 별로, 아이고, 그런 소리 마세요. 자, 제가 폴샤이 한 번만 갈게요. 왜냐면, 낯설어 하시니까. 자, 요 아이가 폴샤이예요. 자, 제가 이렇게 우리 민공방분 32번에 이렇게 식재를 짠짠짠짠 했잖아요. 짜자잔, 짠짠짠. 이렇게. 그거 봐요. 이쁘잖아요. 자, 폴샤이도 현재 매장에서 12,000원에 판매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황홀한 연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쁘니까. 자, 황홀한 연꽃. 자, 그 다음에 요즘에 늘 갖고 싶었던 아이, 우리가 얼마에 판매했던 아이, 현재 매장에서는 12,000원에 판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아이는 다크아이스인데, 아이고, 아쉽네요. 예, 맞아요. 오늘 낮에 매장에 손님이 많아서 영상을 또 이 밤에 찍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자, 다크아이스입니다. 그 보라색 빛이 참 예쁜 아이. 다크아이스. 자, 매장에서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렇게 한번 보고 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보면 정면하고 뒤태까지는 봐야 마무리가 된다. 제가 이렇게 합니다. 다크아이스. 몇 개여요? 어머, 그래요. 5개.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몽고젤리. 젤리류는 20년도 정도에는 요 정도 젤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 대륙분들이 30만원 정도에 구매해 갔습니다. 자, 몽고젤리요? 현재 매장에서는 12,000원에 판매합니다. 다 내냐고요? 아닙니다. 오늘은 58%. 자, 전격 공개합니다. 자, 캐롤. 아유, 세상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까? 요 부분이 지금 영상으로는 조금 어둡잖아요. 받으시면, 아이고, 화면이 안 이쁘다냐. 실지가 더 이쁘네. 실물 깡패입니다. 자, 캐롤 보셨죠? 크리스마스쯤에는 요 가장자리가 지금 붉게 물이 들어있는데 화면으로는 그렇게까지는 보여지지 않는 게 눈꽃만큼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알바뷰티 제가 굳혔어요. 우리 집에 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알바뷰티 보기 드물다고요? 그러게요. 초창기 그 구민다육이 중에 예쁘기로 진선미에 들어갈 만큼 예쁘기로 소문난 아이. 자, 알바뷰티 요렇게 한번 보시고 짠짠짠짠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바뷰티.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아이고 세상에, 나는 이게 흑장미래요. 완전히 젤리가 다 됐죠? 어머 세상에, 이거는 투명장미라고 할까요? 그 아니면은 아, 또 생각이 안 나네. 아유, 자, 흑장미 젤리예요. 와, 오늘은 젤리가 두 개나 있고 새로도 이렇게 이런 거죠. 자, 흑장미 젤리 봤죠? 그다음에 이 초연. 참 이뻐요. 초연이요. 아유, 아쉬워라.
아마 받으면 라인이 훨씬 더 입술 라인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색감은 감색이라고 표현할까요? 아, 예, 자, 감색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자, 10가지 하고 몇 프로요? 58%의 사진을 한 번만 찍겠어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아, 사진. 네, 맞아요. 볼륨 버튼하고 온, 오프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면 됩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게 폴샤이. 예, 아이고, 이뻐요. 폴샤이. 아, 이렇게 이뻐요. 자, 이 화분은 저희 민공방문 32번 19,000원에 판매하는 아이 화분입니다. 그리고 자, 집시금. 어머, 선물 얘기 안 했어요? 자자자잔잔잔. 어머, 쑥쑥 2kg 선물 준대요. 잠시만요. 요 아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제 구독자님들이 재료를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배합 요리예요.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드리면 안 되죠. 제가 비벼요, 비벼요. 김치, 비닐 위에 비빕니다. 이게 저여요, 이게 저여요. 자, 2kg는 지금 현재 5,000원에 판매합니다. 10kg는 2만 원인데 택배비를 구독자님이 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선물 드리고 5만 원이면 10종을 받으시면 5,000원 꼴이잖아요. 그러면 또 제가 어떻게 해요? 선물 드리는데 택배는 내가 물고 갑니다. 내가. 어느 분이 공짜로 안 오냐고? 아이고,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내가 물고 가죠. 내가, 내가. 제가 물고 갑니다. 자, 이렇게 주문하면 돼요. 집시금 세트 달라. 이렇게 하셔요. 10가지 재료. 그리고 요 아이들을 심을 만한 제가 화분 소개를 두 가지만 하겠어요. 요 아이는 제가 이렇게 호리병 스타일이라고 제가 소개합니다. 약간 요런 스타일. 자, 10.5 곱하기 높이가 9cm 만 원이고, 6개 하시면 6만 원입니다. 왜? 그러면 제가 쑥쑥이 2kg를 더 드리기 때문입니다. 아, 모자라요? 그럼 두 세트 하시면 12개, 12만 원. 그러면 쑥쑥이는 5kg짜리가 갑니다. 다육이 따로, 다육이 따로.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예은분 신1번. 새로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제 벌써 근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종이컵 제가 대볼까요? 자, 여러 가지 색상을 제가, 왜냐면 박스를 열면 같은 색상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영상에 보여지는 색상 외에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는 신1번. 호리병 스타일. 자, 그 다음에 특1번도 있어요. 얘는 배불뚝이, 아니, 그렇게 하면 말안 돼요. 항아리 스타일, 예, 항아리 스타일입니다. 색감은 다 비슷하나, 10.5, 지름은 같은데, 약간 낮아요. 이렇게, 아이고, 눈곱만큼 낮습니다. 높이는 8.5cm. 그래서, 요 아이도, 얘는 이제, 특 1번이죠? 특 1번? 약간, 항아리 스타일이죠? 항아리 스타일. 자, 얘는 예은분 특 1번. 10.5 곱하기 8.5. 한개만 원, 여섯 개 6만 원, 12개 하시면 12만 원. 쑥쑥이는 5kg. 아이, 다육이 쑥쑥이는 따로 가고. 그러면 구독자님, 저한테 화분을 구매하시는 구독자님은 내 평생 흙은 부족하지 않더라 이러세요. 왜? 아, 쓸 만큼 주잖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집시금 17번 모듬 세트와 선물 소개했고, 이 아이들을 이쁘게 심을 수 있는 화분까지 제가 소개했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쑥쑥이가 얼마나 잘 만드는지, 얼마나 잘 만드는지 구독자님께 소개합니다. 쑥쑥이는 구독자님들 흙을 내가 선택할 때는 이렇게 다육이를 얼마나 이쁘게 키웠느냐에 보고, 아, 저 다육이 잘큰거 보니까 흙이 좋겠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구독자님이십니다. 자, 흙 만들러 갑니다.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아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단단단단단단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거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이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 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토림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요렇게 소림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다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 번 만들어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뭐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에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